아니 여기를 여기 주민들이 다 알더라고. 어? 아,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됐잖아. 아, 여기 분위기 죽인다. 진짜. 와, 여기 일단은 뿌옇다, 화면이. 리얼함이죠, 이게. 근데 여기 가게 이름이 왜 XX 장군집? 나 점집인 줄 알았어. 장군집이 하신 분이 일제시대 때 이제 부속품들은 다 버렸잖아요. 맞아, 일제에서 버렸죠. 안 먹고. 버렸지, 안 먹고.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름이 장군 아저씨라고 있어요, 장군집. 그래서 장군집이에요, 이름. 99년부터 했죠. 둘이서 이제 횟수로 26년 된 거예요. 횟수 99년부터 했어요. 그때는 이 부속품들이 서울에는 없었어요, 이게. 자체가. 사람들이 몰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점집인가? 아니면 무슨 타이어 부속품집인가? 막 그렇게 할 시기였어요. 우리도 한 몇 년은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형님, 주문할게요. 모듬 두 개 할게요. 모듬 두 개요? 껍데기랑 네. 다 있는 거죠. 껍데기, 새끼부. 새끼부도 있고 다 열 가지가 돼요. 아직. 항정살, 갈매기살 다 있어요? 네. 아, 자. 아오. 에이. 오. 어머. 와. 이거 밑간을 좀 하신 거예요? 밑간을 했어요. 그죠? 간을 좀 해가지고 밑간이 간장 베이스. 아. 간장 베이스에다가 호주 살짝 넣고 참기름 두르고 이렇게. 간장, 진간장. 네. 이거는 생막창이에요, 막창. 생막창. 익으면 동그래져요, 이거. 오, 동그래져요? 네. 이거는 껍데기. 껍데기. 아, 껍데기. 이거는 위. 오돌뼈, 성대. 돼지는 성대도 먹어요. 돼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다잖아요. 아니 돼지 성대는 처음 먹어봐. 요거는 항정. 꼬들살. 염통. 염통 심장. 이거는 유통. 이거는 오소리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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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위. 이거는 새끼포 애기. 새끼포 이거 새끼포. 안뽕 안뽕. 아구, 안뽕. 이거 잘 세척해야 냄새 안 난다는 거 생기고. 아, 근데 봤을 때 엄청 뽀송뽀송해 보이는데. 고기는 이제 깨끗이 세척해갖고 잡내 안 나게 직접 손질하고서 하는 거죠, 이제. 주방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3, 4시간은 못 나와요. 주인이 직접 해야 된다. 철칙이라 그러면 그게 철칙이죠. 힘들어도. 얘가 유통? 예, 유통. 유통.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염통, 막창, 동그래졌어. 염통, 막창. 얘 뭐야? 어, 막창 동그래졌다. 진짜. 꼬들살. 꼬들살. 어, 헷갈려.
제가 지금 다 부위 다 올리... 다 설명해 하신 거예요? 이거 찐이다. 어머. 와, 대박이다. 와. 그건 뭐야? 어우. 소스장. 초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만든 소스. 오, 소스. 오, 특제 소스. 특제 소스. 와. 와. 매워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나 이거 몇 년 만에 먹어보는 맛이야, 이거. 옛날 소스, 소스? 옛날 소스. 이게 요거 나 옛날에 어릴 때 문방구에서 떡꼬치. 아, 그 맛이에요? 떡꼬치 이렇게 꽂아서 붓으로 이렇게 그 맛이야. 야, 이거 진짜 나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 이 처음 먹어봐? 네, 이런 맛은 처음 먹어봐요. 뭔지 알지? 우리 세대 알아. 요거는 새끼보 애기집. 애기집, 애기집. 새끼보, 새끼보. 어, 인생 첫 새끼보.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잘 세척해서 괜찮을 거예요. 약간 냄새는 그 특유의 향은 있어요. 그럼요. 아무리 닦아도 특유의 향은 있어요. 호불호가 있죠? 와, 아니. 얘 불호가 왜 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다행이네요. 이걸 왜 싫어해요? 아, 그래요? 누가 싫어하죠? 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냄새? 응, 냄새 때문에. 아, 이거 냄새. 예민한 분들. 이 냄새 못 참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와. 맛있어. 돼지 특유의 그 육향이 있긴 한데 고무감 있는 육향이 아니에요. 이게 부속구이는 이제 세척하는 게 반이 다. 근데 26년 하셨으면은 고기 가져오시는데도 딱 정해져 있겠네.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그럼요,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성대는 안 먹어봤는데 성대 어디 있어? 여기다 놨잖아. 먹어버렸어? 성대, 성대. 성대. 성대는 인생 첫 성대. 이거는 막차. 이거 생막차. 와. 근데 치아가 엄청 건강하신 것 같아요. 소리가 악깍깍. 네, 진짜 임플란트 아니고요. 와. 야. 새끼보보다 더 오도독 오도독 하는 뼈가 있어가지고. 성대 맛있는데, 성대? 성대 맛있다. 응. 오소리도 또 식감이. 아, 오소리 감초. 이거 오소리 감초. 이거 오소리 감초, 이거. 이게 오소리 감초예요? 오소리 감초. 이게 오소리 감초는 아드득 아드득 그냥 삼겹으로 일어나요. 겉에도 아드득, 속에도 아드득, 아드득, 아드득. 아, 진짜 쫄깃쫄깃하면서 아다닥하다. 아다닥하지. 와. 어, 너무 맛있다 오소리 감초. 약간 오징어 느낌이 나요. 그 약간 물오징어 데친 거. 와. 아. 네, 어때요, 어때요, 오소리 감초? 너무 맛있어요? 쫄깃함에
황제야, 황제. 뜨거워, 뜨거워. 짧게, 짧게. 우주 감투 가지고 왜 싸운지 알겠다, 옛날. 그만큼 맛있어. 요거 드셔도 돼요. 어, 드셔도 되실. 껍데기. 껍데기. 와. 파란 같이 언제 드셔도 되고. 요거는 갈매기 살이에요. 갈매기 아까 얘기 안 했죠? 아, 껍데기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냥 먹어야지. 요거는 갈매기 살이에요. 갈매기 아까 얘기 안 했죠? 아, 껍데기 이런 맛이 나는구나. 안 삶으니까. 껍데기 부위도 요 배바지랑 요 등 쪽이랑 틀려요. 이 삶은 거는 약간 꼬독꼬독하잖아. 꼬독꼬독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뭔가 툭 터져요, 그죠? 응, 터지고 전혀 내가 먹었던 껍데기랑 다른 너무 느낌. 달라요. 아, 껍... 삶은 거랑 안 삶은 거랑 차이가 그 차이예요. 너무 차이가 나네. 너무 꼬져요. 심하다, 응. 와, 생 껍데기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진짜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이런 껍데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득아득이 아니라 앞니 민니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득아득하지 않아. 맞고 진짜 신기해. 이거 어디서 느껴본 듯한 그런 느낌. 만약에 아 제가 빵을 자꾸 비유해서 그렇지만 허니브레드를 정말 잘하는 데 있잖아요. 토스트 이렇게 그러면은 겉에 진짜 바삭하게 하는데 풍신한 데가 있거든요. 겉에 겉바속촉? 겉바인데 안에가 촉촉한 수준이네요. 퐁신한 느낌이 있어요. 퐁신. 약간 이거는 퐁신한 느낌. 퐁신.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약간 살짝 살짝. 아 맛있다. 소주인들은 눈이 돌겠는데? 어. 무조건 대리 불러서 아니면 택시 불러서 집에 갈 생각으로. 맛있어. 이게 모듬이 1인분이 12,000원이니까 1인분이 지금 250g이거든? 와, 눈 짱 좋으시네. 시력 최고. 1인분이 250g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게 12,000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니야? 잘 몰라요. 어느 정도가? 싼 거야, 싼 거야. 진짜 싼 거야? 그리고 이게 모듬을 딱 먹어보고 그러니까 메뉴표 보면 모듬이 제일 위에 있잖아. 그러네요. 모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야. 네. 그걸 따로 시키라고 단품 메뉴 밑에 떨어져 있네. 아, 또 보기도 편하게 돼 있다. 그래. 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네. 어떤 거? 막 먹다 보면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먹고만 있어. 그래서 모듬 그냥 계속 시키면 돼요. 그냥 모듬 계속 시키면 돼. 아, 난 이거 못 먹게 사는 게 맞아, 없어, 맞아. 사실은. 담아있어. 담아있어. 아. 선배님이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 같아요? 식감이 재밌는 거는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맞아, 오소리 감투. 삼중 아뜨득. 새끼볶. 오! 고유의 육향. 오! 저는 식감은 성대. 아득아득 아득득 좋아하거든요. 뼈를 막 갈아버리는. 네, 다 씹어먹고. 아득아득. 두 번째가 돼지 껍데기. 아, 돼지 껍데기. 약간 저는 뭐가 입에서 탁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 너무 맛있었어. 기억이 너무 나요. 오늘 하루 종일 돼지만 먹었거든? 돼지 한 바퀴 오늘의 정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머리부터 끝까지 일단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까지 해서. 그 장군님 누군지 감사하다고 좀. 아 진짜 장군님 감사하다. 감사. 그 장군님 네. 아니었으면 못 먹었어. 그러니까요. 다 버려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채널 S.